김치 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고 있어. 第一名最喜欢的 kimchi 是这个哦，这决定出来了吗？决定了。第一名是谁？第一名他。哦，안녕하세요，대만의 TV 한국남편다니엘，대만의 Christine 입니다。아이선글라스를쓰고오픈을하게된이유는리즈니의되게웃겨뭔가이렇게 Men in Black What's here? Don't even worry about it. She has something in her eye. And if you are first time to watch our video, and then you wonder how she looks like, then please watch our opening, the beautiful face there. Okay, I'm fine. I was okay. Cover my glasses. 그럼 나 이렇게 왜 넣어? I'm so lonely. So use glasses. 요즘에 나갈 때는 either wear hat or sunglasses. 맞아. And then with the mask. So people are like, 이 사람 누구야? 뭐 Celebrity 쓰? 그런 느낌이 있어. 그치.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크리스틴이 안 나왔기 때문에 크리스틴을 보고 싶어 하는 구독자분들이 있어서 대만 아내가 출연하는 게 낫죠? 그래. 이번 주 주제 어떻게 되나요? 아, 이번 주는 왜냐면은 나 두고 할게요. 아, 今天的 主题呢就是约前几个礼拜的影片啊我们有说过就是 Daniel 在台湾一直在寻找他觉得最好吃的 kimchi， 那因此我爸妈也买了大概十几款不同的 kimchi 给他吃。那他目前是有找到，可是又好像所以当天的影片呢，果然台湾人对吃的真的是很热情，几乎所有台湾人的留言都是在推荐我们哪些的 kimchi 好吃。那根据大家的推荐，我几乎都买了，比这个还要多。那因为我们每天他吃我也吃，然后甚至我爸妈也会吃，所以我们消耗的速度也很快。那大部分都吃完了，只剩这一些，这些还有。所以呢，我们今天就以这些的 kimchi 来做试吃这样子。那我们也会从这些 kimchi 之中去排行，说我们我们心目中最喜欢是哪几款。那没有吃过这些款这些 kimchi 的话呢，你可以根据我们的影片也买来吃吃看看，看是不是也是你最喜欢的味道这样子。但真的很多种。蛮呢真的蛮呢。都可以。뭐모르겠네일단하나씩소개를해볼게요。이거는한국분들은모르실수도있는데대만에서넘버원한국인유튜버하면은다1번으로뽑으신분이있거든요。진정구라는분인데이제진이니까김씨셔가지고김신의김치띠딩1번입니다네카이식당이라적혀있는데이분은한국인셰프인데대만에서이제김치를만드시는분이에요그래서한국인셰프의손을거친대만의서의김치그리고3번은이제국제커플한대커플을많이보시는분들이아신다면은 그커플유튜버분이만드시는김치 KT 스토리라는곳에서만드는김치예요그리고이거같은경우에는아이거는 made by Taiwan's kimchi 그렇죠그래서여기한국김치라고적혀있는데여기적혀있는거는이제다이제중원으로적혀있긴합니다그리고 it says made in Taiwan 이거여기서이제대만의입맛을가장잘맞추지않았을까하는게제생각입니다그리고이거는전라도김치라고적혀있는데 imported directly from Korea 거기바로날아온김치예요근데이거는이제대만슈퍼마켓에서구매를했고요그리고요거같은경우에는저희의얼마전영상에서등장한한국슈퍼마켓에가서구입한김치입니다그리고이거는 구독자분께서지난번영상을보시고이김치도먹어보세요하고갖다주신건데너무감사하게도이거를받았기때문에이건제가감히평가할수가없고왜냐면이걸먹다가이렇게평가할때속마음이드러나면안되니까 장난이고요이거는이제너무이제값진거기때문에 invaluable 그래서 we can't of course comment about it so we're gonna exclude 안녕히계세요여러분 so we can give some fair comments of other kimchis okay? okay so let's begin so we have all written down the numbers it's very important we all know that
all of them have their own fans. 그렇죠. And then we don't have the got to say bad things. That's why I went to classes. 제 생각에는 어차피 사람의 입맛은 모두 다 달라요.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하고 맞아. 봐주시면 아주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왜냐 또 프로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불편하게 보지 마시고 아 얘 입맛은 저렇구나, 얘 입맛은 저렇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장모님과 my 동생의 와이프. 그렇죠. 그 이제 진짜 현지인 두 분도 등장하시니까요. 어떻게 코멘트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저희는 이제 아주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개인의 취향을 찾을 거기 때문에. So don't attack us, okay? 사실 김치가 한국에서도 어떤 사람은 신김치 좋아하고 어떤 맞아. 사람은 갓 담은 김치 좋아하고 like when we go to restaurant sometimes I say like I don't like this kimchi but 그치? you like it. 그게 왜냐면은 김치가 쓰임새가 다 달라. 찌개용 먹는 거, 바로 먹는 거, 고기랑 먹는 거, 전할 때 넣는 거 다 달라. 볶음밥 할 때 넣는 거 그렇기 맞아. 때문에 이건 정말 개인의 취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Okay. 아, 이게 냄새. Actually, we are filming in like 지금은 10 o'clock in the morning. 일어나자마자 그냥 김치 그냥 애들 학교 보내고 바로 김치 입에다 지금 넣는 거야 지금. 아, 내 위 괜찮 김치. Don't even worry about it. 이렇게 조금 돼. 나 선글라스 신다가 살짝 벗어. 아니야 너무 어두워. 머리카락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벗어. 이렇게.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진짜 아침부터 my mouth is so fresh. 이빨 닦자마자 먹는 맞이하는 입에서 처음 맞이하는 이거 고추 고추가 아, 가득한 매워, 김치 매워. 딱 먹자마자 그런 생각 들 것 같아 위가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일어났는데 이따가 그냥 화장실 가 아니야 나 이게 오케이 이게 나는 괜찮고 so I will put a bit more 아삭함도 살아있네 이게 아, 두 번째 난 매운데 but it's not too sour and not too you know 어떻게? 그냥 괜찮아. 어. 나는 한국인에서 잠깐만 첫 번째 끝내고 먹자. 왜 자꾸 먹으려 그래? 위가 힘들어한다니까. 이거는 이제 일단 아삭함 같은 게 좀 살아있는 편이고 당근지 좀 된 것 같은데도 그리고 적당한 맵기를 가지고 있어서 흰밥이랑 바로 올려 먹으면 맛있겠다라는 느낌이다. 괜찮네 저거 맛있네. 네. Crispy네. 그래? Should be just made one, I think. 네. 여기 파도 들어가 있네. 그치? I feel like they just make kimchi like maybe last week. 이거는 이제 담근 지 얼마 안 된 김치라서 배추의 아삭아삭아삭 이게 살아있고 아 이게 먹으니까 버섯 먹고 싶어 아 그렇네 아 버섯 역시 한국 음식 잘하는 여자 삼겹살 related 역시 한국의 고기 매니아 나 딱 먹고 이게 무슨 맛이지 했는데 보쌈에 같이 들어있는 그 맛의 김치네 진짜 놀랬어요 맛사라이 크리스틴입니다 와우 이거는 맵기는 한국인들 입장에서 맵진 않아 저는 괜찮아. 살짝 조금 고추가 모자른다는 느낌 근데 고기랑 먹으면 완벽하겠다 진짜 이거 오 어? 대단하네 아 맛있어 텅이 아 혀가 굉장히 정확한 오케이 놀랬어 오케이 it look like it's very very old kimchi 묵은지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나는 very very old kimchi 이렇게 먹어 아,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묵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라면 많이 드시잖아요 라면에 넣어서 먹었을 때 묵은지 맛이 아니면 김치찌개에 넣어도 되고 나 김치찌개 이런 김치 안 넣어 난 묵은지는 그런 조합으로 넣으면 맛있어 나는 그렇게 많이 먹지 찌개는 나 이런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좀 이렇게 적절하게 더 strong 맛 because I don't when I make kimchi chicken I don't put more sauce 나 그냥 김치 제대로 맛이 그치 김치의 오리지널 맛을 크리스틴 원래 묵은지는 김치찌개에도 많이 넣고 참치 김치찌개라 그래서 생선 넣어서 만드는 게 찌개인데 그거에서 넣으면 굉장히 좋은 조합 이거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맛이 되게 한다. 아, 묵은지에서. 묵은지 매니아들이 있어요. 매니아층이 있어, 이게. 그래?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 아, 뭐, 아까 라면랑 볶음밥 먹고 싶네. 볶음밥. 아침 라면 먹어도 괜찮아. 야, 어떻게 신기하다.
어떻게 맛이 다 다르지 이렇게? 그러니까 나 이 정도 나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러 종의 김치를 이렇게 응달아 먹어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저도 30년 인생에. 아, 그치? 진짜? 이게 has more fish 생선 냄새. 아 그래? They put the fish 그 뭐냐 유로. 아 그래? 응. 정성이 담겨 있는 김치? 정성? 좀 수고가 담겨져 있는 김치. 좀 뭔가를 이 맛을 살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어. 이게 맛있어. 앞에 것들에 비해 살짝 달기도 해요. 이게 뭔가. 이게 먹으면서 더 맛있어. 이게 스윗함이 또 있네. 특이하다. 이 룩스 이게 더 어두 보여. 색깔 너무 진해. 크리스티는 묵은지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묵은지 잘 먹고. 룩스 왜 매워? 이게 무슨 맛이야? 식당 가서 나오는 김치 사이드. 그런 느낌. 그지? 왜냐면 식당에서는 이제 김치들을 조금 많이 만들어 놓고 쭉 한 몇 개월간 소비하고 또 만들고 이러잖아. 그래서 식당 가면 딱 나오는 옆에 사이드 김치. 근데 괜찮네. 더 재미있을 것 같아. 맵기도 해서 이거 좀 흰 밥이랑 같이 이렇게 싸서 먹으면은 딱 맞는 맛 같아. 오케이. 크리스틴도 코멘트 별로 없네. 그래서 딱 아니야.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뭐야? 이건 좀 다르네요. 내가 생각한 김치의 맛이 아니네. 뭐야? 아. 그 정도야. 야, 이건 마나팩처러가 있을 텐데, 그렇게.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김치 맛은 아니고, 좀 신김치예요. 이거는 찌개 같은 거다. 완전 이게 찌개 안 먹노. 이거는 나중에 모자이크 처리. 자, 아무튼 이거는 별로 코멘트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답을 공개. 아, 근데 한국인도 이렇게 김치만 연속으로 7번 먹기가 쉽지 않거든. 근데 이거를 참여해준 장모님과 그리고 우리 처남의 와이프에게 굉장히 고맙다는 말이죠. 나 한국인도 이렇게 연속으로 김치만 먹기 쉽지가 않아. 진짜? 아, 밥 좀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밥 좀 가져오겠습니다. 무슨 밥? 김치볶음밥 대령해주세요. 오케이. 김치볶음밥. 자, 그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자, 지금까지 코멘트는 다 잊어주시고. 왜냐? 네. 이거 퍼스널한 거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플래시. Don't even worry about it. 자, 우리는 이제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어. 이제 구독자분들은 다 기적이 지워졌어. 오케이, 오케이. 볶음밥. 자, 볶음밥 나왔습니다. 좋아, 좋아. 볶음밥 왔습니다. 야, 어우, 밥 없이 먹기 너무 힘들었다. 밥이랑 먹어줘야 돼. 결국엔 먹방이 되는구나, 우리. 우리 지난번에 먹방, people like this so much. people like some of it. Like, 나중에 그냥 먹방 채널 바꿔줘. 맛있다. 김치볶음밥. 좋네. 한국인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어. 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이게 남자가 자기의 이상형을 부르는 노래야. 이상형 is good at cooking 볶음밥. 어, 그게 한국인 남자들의 이상형. 라면 아니야? 이건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있어? 가사가 잘 기억이 안 나. 아. 그래요. 노래 실력을 잊어야 돼. Don't even worry about it. 제가 그 여자 맞아? 그럼. 크리스틴 한국 음식도 잘하고 청바지도 잘 어울리지. 키도 크고 다리가 예뻐가지고. 대만 아내 채널이니까 아내 사랑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끝났어. 선택이 1등, 2등, 3등. 왜 나 꼭 거의 거 같아. 아 진짜? 역시 부부는 일신동체. 일신동체! 나봉!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줘야 돼. 나는 너는 이게 1등이잖아. 얘는 이게 2등. 3? 나는 이게 1? 나는 이게 2. 나는 이게 3. 그 우리 3 것 같아. 그지? Just
rank 1 and 2 is different. 자, 그러면 상등을 okay.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Okay. 상등!